TSMC의 2분기 기록적 실적 불구 기대치 미달 주가 5.5% 하락. TSMC가 2021년 2분기 기록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순이익에 당일 주가가 5.5% 폭락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. TSMC는 지난 15일 연결 기준으로 2021년 2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르면 미국 달러 기준으로 2분기 매출은 132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%, 전분기 대비 2.9% 증가했습니다. 순이익은 약 48억 4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.2% 증가했습니다. 이와 같은 기록적 실적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금융시장 예상치인 약 48억 4,700만 미국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. 이에 발표 당일 TSMC의 주가는 5.5% 폭락했습니다. 현재 TSMC의 시가총액은 5,982억 1,4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TSMC는 2분기 5나노 출하량이 전체 웨이퍼 매출의 18%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7나노가 31%를 차지했고 7나노 이상으로 전개한 첨단 기술은 전체 웨이퍼 매출의 49%를 차지했습니다. TSMC의 부사장 겸 최고 재무책임자인 웬델 황은 우리의 2분기 사업은 주로 HPC 및 자동차 관련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의해 주도됐다며 2021년 3분기로 접어들면서 스마트폰, HPC, IoT 및 자동차 관련 어플리케이션인 4가지 성장 플랫폼 모두에 의해 주도되는 업계 최고의 5나노 및 7나노 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비즈니스가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TSMC는 2021년 3분기에 미국 달러로 매출 146억 달러에서 149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또한 TSMC는 최신 공정과 관련해 4나노 시험 생산을 올해 안에 시작할 것으로 밝혔으며 3나노는 핀팩 공정을 사용하고 2나노에 GAA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